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X세대는 이걸 가지고 이 힘을, 경제라는 힘, 이 뒷받침을 해준다 했으니까 내가 후배들을 만지는 거예요. 여기 디지털이야. 디지털은 누구냐? 하체. 에? 상체가 아니고 하체예요. 우리는 천지인 산동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운용체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조직은 상중하로 운용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우리가 운용체 조직은 우리의 머리통이 할 일, 몸통이 할 일, 하체가 할 일이 다른 겁니다. 요게 맞게끔 전부 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쏟아지고 권력이 뒷받침을 해서 그 길을 열어주면 우리 저 디지털한테 다가가는 거는, 이 베이비 부모가 다가가면 피해요. 이렇게 디지털이 피한다고. 베이비 부모가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면 피한다니까. 기운이 너무 커서 우리가 물러나요. 근데 요걸 운용을 하려고, 디지털을 운용을 하려고 다가가는 X세대가 가야 돼. 40대가 다가가가지고 30대를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지느냐? 쩐이 있어야 돼. 돈. 물질이 없으면 야들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 야들이 지금 이렇게 저기에 가서 저 알라바이트를 하느냐? 물질을 주거든. 하기 싫은 일도 해. 물질만 있으면 해. 야들한테 물질을 안 줬거든. 제일 쓰고 싶은 놈들이 야들입니다. 돈을 최고 쓰고 싶은 애들이 요 지금 이 디지털이에요. 근데 돈을 안 주거든.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을 움직이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X세대가 경제를 가지고 밑에 후배들을 이끌어서, 하체는 뭘 잘하지요? 띠! 다리밖에 없어요. 안에 내당도 없고 오장육부가 다리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에? 하니까 야들을 움직이는 거는 경제를 딱 뒷받침해주고 요래 띠 익하면 뛰는 게 여기 하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래 아이들이 생각이 없노 그러잖아요. 하체가 뭔 놈의 생각을 하나. 우리하고 연결시키면 저절로 되는 거고 나는 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안 키우는 거예요. 뭐가 빈 것 같다 그러잖아요. 빈 있어. 하체가 골통이 있는가? 없어.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시스테마가 이루어지게 돼가 있다. 홍이 인간들 이런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체라 하니까 이거 뛰기만 하면 되는가? 이러면 조금 생각이 깊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뛰냐? 축지법으로 뜁니다. 여 안재가 천리를 가. 우리 아이들이 잘 뛰는 거는 말이죠. 여기 앉아갖고 발이 있다 그러니까 발로 줘 뛰는 게 아니고 이런 밀어난 놈이고 축지법으로 뛰는 거야. 어디로? 컴퓨터에다가 싹 날리는 거야. 에? 컴퓨터로 이 나라 안에 앉아갖고 인류에 좀 다 뻗어내립니다. 너희들이 손발로 하는 일이 국제사회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컴퓨터를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성장을 한 거야. 우리 디지털은 무조건 컴퓨터는 기본 필수야. 포토샵도 해야 되고 뭔가 작품이 나오면 만지는 방법들도 알아야 되고 뭐 컴퓨터로 만지는 이 사회 컴퓨터 이게 활용법을 필수로 갖춰야 돼. 그리고 3개국어 필수로 해야 되고 그래야 국제사회로 뛰지. 요거
그래서 우리 데이지트를 공부 아리키는 원리들을 잘 뜯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맹 영어 못하면 아를 구박하고 애국어 하나 못하면 아 완전히 그냥 빈시야 저거. 그게 뛰는 겁니다. 여기서 내 손가락 하나를 딱 눌리면 이것이 소련도 가고 유토피아도 가고 5만 대 다 날아가요. 뿔랑서도 날아가고 파리도 가고 빨리 야. 뿔랑서가 파리 5만 대로 다 보내. 이것이 여 앉아서 다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뛰는 거예요. 앞으로 뛰는 거는 발로 뛰면 미련한 놈. 아, 공간을 이동해야 돼. 공간은. 이거를 지금 인류가 다 만들어 놓은 환경인데 내가 쓸 줄 모른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게.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말을 하죠. 인류에 지금 다 나가게 할 수 있어. 요는 환경에서 나온 사람이. 아, 스승이 세상에 둘이 필요한가? 하나만 해도 인류에 한 방에 날아가니까 두 사람이 지혜를 열어서 큰 법을 낼 필요는 없는 게라. 법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헷갈려. 진리는, 큰 진리는 한 줄로 내려오고 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모든 지식인들, 홍익 인간들이 이 진리를 행한다 이 말이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의 깨친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혜를 열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을 한 것이야. 그 진리는 그 사람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걸 잘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사회는 이렇게 구성이 내 할 일과 너 할 일과 전부 다 이것들이 같이 전부 다 우리가 저마다 소질을 개발해갖고 이 세상에 다 준비돼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도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걸 적어가지고 아주 이해되게 해달라는 거죠. 요걸 시키라는 거. 그러고 알라바이트를 시키. 에?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한테 뭐를 필요해서 얻으러 오게 돼가 있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직까지 환경을 만들어놨어. 부모님한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도움 줄 수 있는 걸 갖고 그냥 막 주지 말고 내를 좀 도와달라 그래.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해되게끔 요런 걸 같이 만지면서 요런 필사를 하고 아 요거를 압축을 해갖고 우리가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필사로 딱 해갖고 요걸 몇 개를 좀 해달라. 아 요러면 요 작품이 나오면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도반들하고 같이 이런 연구도 하고 또 이걸 갖고 딴 사람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필사를 우리가 하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손실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사를 내 요약을 하려면 법문 한 개 갖고 하루 종일 해도 뭐네. 근데 저 데지털한테 시키면 두 시간이면 뚝딱 해갖고 가져와갖고 돈 달라 그런다. 엄청난 시간 절약이 되면서 이거는 고스란히 이 베이비 부모들한테 법이 전달된다는 사실. 이 법이 전달돼갖고 저거가 이해를 하면서 이거 필사해갖고 요약까지 해달라 그랬대. 이해되게. 요, 이해되게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면 딱 이제 저거 시켜. 읽어봐. 이렇게. 돈을 하여튼 주기 전에 뭐를 산다 이렇게 하면 사주기 전에 벌써 딱 해갖고 마지막까지 다 점검을 해야 돼. 읽어봐. 아, 이러니까 야 읽는데 이래갖고 엄마가 이해하겠어? 엄마 수준이 이해되게 좀 해봐. 이러고 돌려보내버리. 아직 돈 안 줬어요. 마무리를 잘해야지 지가 목적을 이루거든. 알았어 알았어 대빵 가져갖고 다시 합니다. 가져오면 아, 우리 아들 똑똑한데
진짜 잘했네. 이러고 어깨 두드리면서 딱 지불을 하면요. 다음에는 알바이트 딴 데 안 가. 여기 아이들 교육입니다. 응? 이걸 몇 번 딱 하고 나면 얘가 사회 나가가지고 사회를 접하는 게 달라져. 아르바이트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가갖고 이쪽에 손님한테 물만 떠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읽기는 게 틀리진다 이 말이야. 이래가 아이들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우리 앞날이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몇 분 시켜놓으면 우리하고 말이 통하고 아이들이 뻔뜩거리는 이러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래갖고 상생이 막 일어나는 거야. 우리 집안은 그때부터 일어나. 이걸 지혜롭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글을 만들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쇠가 빠지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애들을 시키. 강의를 보면서 정법 강의 중에서 내가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들고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아이들한테 숙제를 주고 이런 것 좀 도와달라 하고 이런 거 글을 쓰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자료를 남기게 하고 이렇게 계속 모으면서 요것이 나중에 책을 만들어집니다.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어디 재본을 하러 어디에 갖다 주면 요거를 조금 그저 인쇄소라도 이런 데 가가지고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전부 다 저거가 그 만지는 데가 있어요. 그 가면 여기서 전부 다 그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비용 얼마 안 줘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 이제 몇 곳만 만들어 달라고 딱 이렇게 그 하면 와 만드는 거 있죠. 처음에 만드는 거 그 재본 한다 그러죠. 해갖고 몇 곳 딱 만들어 갖고 우리가 돌리면서 딱 보면 너무 좋으면 이걸 책을 펼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 내한테 경제는 저절로 들어온다. 응?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 이런 거 한 개라도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한 게 있다면 나의 실적이 되고 이거는 것들이 모여갖고 내한테 경제를 갖다 주기 시작을 하거든. 이제 앞으로 정법을 어떻게 가져노느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지금 앞으로 내 사는 환경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 동생이 있다면 동생하고 이런 걸 잘 의논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동생 기운도 살리고 내 기운도 돌아오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서로가 뜻맞는 일을 맞추어서 하면서 없었던 이제 떠났던 정이 전부 다 돌아와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이는 이제 문화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만지면 이것이 집안이 하나 구성이 돼갖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집안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 분리됐던 게 모이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스스로 창출을 일으키내고 우리는 딴 데 가서 구구를 하면서 뭔가 지원을 안 받아도 되니까 여기서 일어나면 우리가 처음보다 이 경제가 스스로 일어나니까 비굴하게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스스로 만들어져요. 이제 지혜롭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아래를 잘 다스려야 내 살 길이 열린다. 이때까지 내가 배우고 갖추었지만 힘을 가졌지만 조상의 힘은 내가 가졌지만 내가 이 아래 사람들을 다스려 가지고 내가 빛나게 돼 있다. 우리 X하고 디지털한테는 조상의 힘을 안 줬어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조상의 힘을 마지막으로 다 받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언덕을 다 마지막에 받은 게 베이비 부모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밑에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밑으로 뻗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인류 사회를 일으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내 잘났다고 절대 하지 마. 절대 외톨이가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은 후배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전부 다 갖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내 앞길이 나와. 이해됩니까?